영희다. 우리 둘은 플러스다. 너 진짜 예뻐요? 안 예뻐? 엄마가 이쁘니까 나도 이쁘잖아. 아, 그렇구나. 부모는 먼저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은혜의 시소로 생각했었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죽기도 하고, 결국은. 이끼리 실감하시나요? 사람들이 저보고, 영희다, 이영희, 우리 둘은 플러스다. 같이 사진 좀 한번 찍어도 되냐고? 뭐 어디를 가든지. 이거 보면서 연습을 했죠.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로맨스 하시고 싶으세요? 아, 로맨스. 바닷가에서 우빈 오빠가 먼저 와서 저를 좋아하니까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보러 와자. 신나고. 아, 근데 좀 신민아 언니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가 나 버렸잖아 할때 원래 평상시 화를 그렇게 내시나요? 네. 그보다 좀더 심하게.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언니 영희는 마지막에 시선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옥이가 저를 두 번씩이나 버렸죠.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게좀 영옥이가 밉고. 저도 어릴 때는 은혜의 시소로 생각했었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죽고 났을 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은 얘기 좀 하지 마. 알았어. 근데 다 죽게 돼 있어, 사람은. 은혜 씨가 엄마로부터 독립하면 한 달에 4만 원 나와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만 원을 쥐어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더러 살지 말라는 거구나. 아니면 가족을 포기하고 시설로 가라는 얘기구나. 바보. 보지 마! 식당에 가면 쳐다보잖아요. 네, 맞아요. 놀리고. 실제로 그 전철 안에서 받았던 시선으로 이제 은혜 씨가 시선 강박증을 앓게 되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다든가 저 무용한 사람,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 묵묵히 그러한 시선을 받고 자기 방이라지만 저는 거기를 은혜의 동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동굴에서 있었던 은혜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 선연해요. 다 기억해.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 얼마나 그리셨죠? 4,000명을 그렸어요. 저는 그냥 보인 대로 그려요. 머리부터 귀, 눈, 입, 옷, 그리죠. 은혜 씨는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그림을 통해서 은혜 씨를 마주하고 앉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그려내는 거죠. 아,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내 니역을. 정신 차려야지. 아버님이 직접 연출하신 영화를 개봉하신다고요? 네 얼굴인데요. 제가 중요한 배우죠. 아빠 서동일 감독이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림을 꿋꿋이 그려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은혜 씨의 일상이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리얼 다큐입니다. 계속 얼굴을 그리실 거예요? 엄마처럼 늙어서 계속 오랫동안 그럴 거예요.